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제가 일본 요코하마 인근을 둘러보다가 아주 신기한 곳을 발견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는 도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츠루미구의 남아무기역인데요. 이 남아무기역을 지나는 게이큐 전철 선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선로 사이에 일렬로 늘어선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찻길 사이 자투리 땅에다가 집들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소음과 진동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구역 북쪽으로는 도카이도 본선, 요코스카선, 쇼난 신주쿠라인, 케이힌 도호쿠선, 츠루미선 등 많은 노선이 지나고 있거든요. 다른 노선들은 선로가 그나마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장 남쪽으로 지나는 이 게이큐 전철만 선로가 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선로 사이에 이런 자투리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선로를 이렇게 붙여서 짓지 않고 어쩌다가 이런 자투리 땅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 일본 철도 노선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회사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노선들이 여러 차례 합병과 통합을 거치면서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요코하마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철도 노선 건설에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곳이거든요. 특히 게이큐 전철은 요코하마만을 따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건설했기 때문에 다른 노선과는 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운영 방식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 게이큐 전철은 사철이고 도카이도 본선이나 요코스카선 등은 JR이 운영하는 국철이니까요,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철길 사이에 집을 지은 건 아니지만 철길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뭐 그리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지로 유명한 베트남 하노이 기찻길도 있잖아요. 하노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 바로 이 하노이 기찻길 관광지인데요. 철길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기차와 그 옆에 자리 잡은 카페들, 그리고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이 어우러져 아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이 하노이 기찻길은 하노이 구시가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작은 철길인데요. 이 철길 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찻길 옆에 카페나 식당,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하노이 기찻길의 역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에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베트남의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하노이와 베트남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었고요. 그때 만들어진 철길이 바로 현재의 하노이 기찻길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된 결과 이 철길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지금과 같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진짜 기차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짜릿함이 이 하노이 기찻길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와 함께 갔을 때는 좀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비슷한 곳이 태국의 매끌렁 기찻길 시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 하노이 기찻길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아마 태국 매끌렁 기찻길 시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매끌렁 기찻길 시장은 단순히 기차가 지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함께 현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끌렁 기찻길 시장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요, 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태국 정부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를 건설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철길이 마을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철길 옆에 작은 노점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 장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특한 풍경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고 지금은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맥글런 기찻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차가 시장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데요. 기차가 오기 몇 분 전부터 상인들이 재빨리 상품을 치우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시 자리를 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맥글런 기찻길 시장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태국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시장을 가로지르는 이색적인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맥글런 기찻길 시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외에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전북 군산에 경암동 철길 마을이 있습니다. 이 군산 경암동 철길 마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간직한 곳입니다. 철길을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4년 일본 제지회사인 페이퍼 코리아에서 생산된 종이를 운반하기 위해 이 군산역과 공장을 연결하는 철길이 건설이 되었고 이 철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주로 생계를 위해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은 점차 확장되었고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철길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마을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고즈넉한 풍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암동 철길 마을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낡은 집과 골목길 그리고 철길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며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철도 삼각선 안에 위치한 마을도 있는데요. 바로 부산 서면중학교가 위치한 부암동 지역입니다. 이 철도 삼각선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철도 노선이 한 지점에서 만나서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곳을 말하는데요. 열차가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서면중학교 주변의 철도 삼각선은 부전선과 옛날 동해 남부선, 경부선 등 세 개의 철도 노선이 만나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 철도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낮은 높이의 굴다리와 좁은 골목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속적인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 철로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면서 도심 속 오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산업화와 함께 철도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이 철도 삼각선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들이 열차에 실려서 전국 각지로 이동하려면 이 철도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해서 시내 지역에 위치한 이 철도 시설의 지하화 사업이 많은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한강로 우림 필류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철도 삼각선 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부산의 부암동 삼각선보다 구역이 더 좁은 것 같죠? 뭐 이런 비슷한 곳이 전국적으로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짜투리 땅의 경우에 공공이 사들여가지고 재활용품 처리장이나 그런 공공시설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진입로도 어떤 고가차도로 만들거나 굴다리를 건설하지 일본처럼 건널목을 건너는 구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철로 사이의 그 주택은 정말 쇼킹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의 아저씨 촬영했던 거기 동네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